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팁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19세기 중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 바르셀로나 도시의 건축가가 되어서 다양한 액션들로 도시를 아름답고 계획적으로 재건하는 게임 바르셀로나입니다. 작가인 데니 가르시아는 신인 작가임에도 벌써부터 굉장히 왕성한 활동으로 다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바르셀로나는 작년 23년 킥스타터로 진행되었던 아르보리아 이후 보덴다이스에서 출시된 작가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보덴다이스라고 하면 유럽 게임 팬들이라면 모두 아실만한 T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 퍼블리셔인데요. 때문에 이 게임 또한 신인 작가의 게임임에도 유럽 게임 팬들에게 출시 전부터 기대감이 감돌았고 실제 출시된 이후엔 아름다운 구성물들과 함께 테마를 제대로 녹여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바르셀로나가 어떤 매력이 담긴 게임인지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바르셀로나는 1860년대에 두 도시에서 새롭게 계획도시로 재건하는 테마인 터라 허허벌판의 보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시민들을 수용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트램 노선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에는 점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게임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의 형태로 변하게 되어서 게임의 시작과 끝이 시각적으로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각자 자신의 턴에 시민 토큰을 원하는 구역에 배치하고 그 배치된 구역의 라인에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전과 천이라는 두 개의 자원만 있는 터라 자원 관리할 것이 부담스럽진 않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다양하고 액션의 서순에 따라서 이득을 얻는 정도도 달라지는 터라 순서의 고민을 매번 하게 됩니다. 또한 세 종류의 시민 토큰이 특정 조합으로 모이게 되어 건물을 건설하게 되면 그것들이 보드 하단에 시민 트랙 위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점수 트리거가 발동되고 이렇게 세 번의 중간 점수 계산을 마치면 게임이 종료하여 종료 점수를 추가하고 높은 승점을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매력 중 제일 먼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치밀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유로 게임이라고 하면 메커니즘만 괜찮으면 테마는 거들 뿐 이어도 괜찮은 적이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 테마의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소재 자체의 민감도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확실하게 더 섬세해져서 유로 게임들도 테마 게임 못지않게 테마를 신경 쓰며 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룰북을 보시면 20페이지라는 룰북에서 거의 30-40% 이상은 해당 액션들에 관한 역사적 참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 토큰을 내려놓는 액션만 봐도 이건 에샹플레의 특정한 장소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려는 구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라는 설명에 아 지금 시민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게임 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소재들 또한 왜 그런 소재가 쓰였는지를 세세하게 하나씩 코멘트를 달아두어서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재미적인 측면으로만 즐기는 걸 넘어 왜 교차로가 팔각형 형태인지 또 왜 높은 레벨로 건물을 건설하는데 도시 기획자이자 게임 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는 세르다의 트랙이 마이너스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있는 등의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흐름으로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룰을 설명하고 게임을 익힐 때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됩니다. 때문에 테마의 연관성이라든지 테마 몰입을 게임픽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구성품을 살펴보다 보면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놀랄만한 구성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 구성품 중 승점을 체크하는 이 승점 타일이 400점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점수를 굉장히 퍼주는 스타일의 게임이라는 건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점수를 주는 것에 있어서 째째하지가 않습니다.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최소 2-3점씩을 얻기도 하며 게임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들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우선 특수한 능력들도 제공하지만 선착순 요소로서 높은 비용을 낼수록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타일들이 있고 게임 내 랜드마크와 같은 요소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타일도 레벨에 따라서 점점 더 높은 점수의 혜택을 제공한데 이것도 트랙 레벨을 먼저 달성한 사람이 가장 먼저 타일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터라 은근히 선착순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메인이 되는 행동으로서 시민들이 모여서 건물 타일을 배치할 때마다 해당 건물 타일에 사용된 시민 토큰들이 종류 트리거로 작용되는 시민 트랙의 종류에 맞게 배치되게 되는데 이때 트랙에서 보여지는 가장 작은 숫자를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높은 점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중반의 승점 트랙의 순위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절대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매 게임마다 달라지고 세 번의 중간 점수를 계산한 이 세르다 점수 타일 같은 경우도 중간 점수를 계산할 당시에 세르다 트랙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4배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게임 종료 시 제일 중요한 종료 승점을 제공하는 이 모더니즘 타일 같은 경우도 게임판의 모더니즘 계획 공간 업그레이드 유무에 따라서 배수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점수가 자주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은 제법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언급한 매력과도 이어지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서로 승점 대결을 하는 전략 게임인터라 몇몇 게임들은 서로 각자 할 것만 하는 식으로 엔진을 만들고 나중에 게임 끝나고 누가 더 엔진을 잘 돌렸냐 식으로 비교하는 스타일의 게임들이 있는 반면 이 바르셀로나는 그것과는 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배경이 되는 이 메인보드 위에서 모든 플레이어들은 함께 시민들을 배치하고 건물들을 건설하고 또 도로와 교차로를 놓고 각자 트램들을 이동해서 승객들도 배치하는 액션들을 통해서 각 플레이어들의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나의 행동이 상대를 가로막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더 보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득을 보고 하는 식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록 얻는 이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차로를 건설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위로 시민 토큰을 놓을 때 비용을 지불하진 않지만 교차로 주인이 타일이 열린 만큼 혜택을 보기도 하고 도로를 건설할 때마다 작은 도로는 1점, 넓은 도로는 2점씩 그 줄에 붙어있는 것만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 것이든지 상관없이 총 개수로 계산이 됩니다. 또 이 게임에서는 자원을 보관하는 게 게임판 하단에 창고라는 칸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 제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막혀있던 이 자갈을 제거해서 사이드보드에 배치해야 됩니다. 이때 그 아래 그려진 혜택을 얻게 되는데 자갈 타일 배치가 기존의 자갈 타일 기준으로 가로 세로로 뻗어나가는 방식이고 사이드 쪽으로 뻗어나갈수록 더 좋은 혜택을 주는 터라 누군가 배치할 때마다 서로 땡큐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메인보드 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존재한다는 것이 게임이 마냥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매력들이 바르셀로나가 여타의 다른 유로게임들과 차이점이었다면 결국 유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베이스는 일꾼 놓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플레이는 항상 시민 토큰 두 개를 받게 되는데 이 시민 토큰 두 개를 자신이 원하는 걸 위로 올려 무조건 겹쳐진 채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치된 지점을 따라 각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액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액션들을 모두 자유로운 순서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원하는 자리를 막을 수 있기도 하며 비용을 지불해서 대각선 방향의 시민을 배치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액션을 하는 것과 달리 세 번째 액션까지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 토큰으로 자리를 막으면 그 자리는 앞으로 사용을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건물 건설 액션으로 인해서 조건에 맞다면 해당 블럭의 시민 토큰들을 빼서 시민 트랙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점수를 얻고 건설하는 건물 타일에 해당하는 혜택들도 얻게 됩니다. 이때 시민 토큰은 두 개씩 쌓아서 배치하는 터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시민 토큰이 사용되면서 건물이 건설되면 그 자리는 다시 빈 공간 되어서 누군가가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즉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이 다시 재사용되려면 두 개의 시민 토큰이 빠져야 되는 텀을 둔 셈이고 건물 또한 이미 건물이 건설되었더라도 더 높은 레벨의 건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민 배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빈칸에 가장 높은 레벨인 레벨 3 건물을 짓게 되거나 이런 모퉁이 코너 같은 경우는 그 블럭은 더 이상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타이밍을 잘 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세 종류의 시민 종류마다 등급도 나뉘고 시민 트랙 배치에 따라 건물 점수 및 게임 끝내기 타이밍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턴 리필 받는 두 개의 시민 토큰을 어떤 순서로 겹쳐서 배치해두고 제거할 것인가의 눈치 싸움도 존재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게임의 스타일은 스테판 펠트의 게임을 좋아하셨다면 마음에 드실만한 포인트 샐러드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다양한 승점 루트를 통해서 자신이 뻥튀기 하고 싶은 미션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단 펠트의 게임들보다는 압박이 덜하고 리스크 관리를 많이 덜어낸 느낌이라서 펠트의 게임보다는 체감적으로는 더 쉽고 영업하기에도 더 좋은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의 테마 설명도 몰입감이 있고 묵직한 피규어라든지 뽀대나는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게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막 머리 아픈 전략의 맛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 혹은 벽게임이 아닌 하나의 보드판을 보면서 함께하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유로게이머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게임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상 이 바르셀로나의 게임은 조만간 히트게임즈에서 펀딩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상세 정보는 펀딩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나 모두 잘 즐기세요. 그럼 우빠!